10년 계약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을 투자한 계약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 소식을 두고 스트리밍 전쟁에서 넷플릭스의 승리에 쐐기를 꽂는 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특파원 김록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운영하는 디즈니의 CEO죠. 밥 아이거는 2년 전에 2022년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즈니의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판매한다는 아이디어는 핵무기 기술을 제3세계 국가에 판매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상대로 그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난해 11월 아이거는 다른 인터뷰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라이센스를 부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2년 만에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디즈니는 프리즌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여러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전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스트리밍 업체죠. HBO Max의 소유주인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가 가장 상징적인 콘텐츠 중에 하나인 섹스 앤 더 시티를 넷플릭스에 판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4월이면 맥스에서만 볼 수 있던 섹스 앤 더 시티 시리즈를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핵무기에 비유되던 이런 독점 콘텐츠가 넷플릭스로 흘러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심차게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었던 여러 업체들이 이제는 독점 콘텐츠를 팔아야 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스트리밍 전쟁의 최종 승자가 결국 넷플릭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스트리밍 업체는 약 7개 정도 되는데요. HBO Max나 훌루,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MBC 유니버셜, 피콕 등이 꼽힙니다. 모두 넷플릭스의 후발 주자인데요.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고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대부분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에 이어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도 2019년 출범 이후에 누적 손실액이 현재 110억 달러에 이릅니다. 스트리밍 업체 전략이 가입자 확보에서 수익성 확보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현금 부족 손실 때문입니다. 원인은 비슷한 기간에 너무 우후죽순 생긴 것이 문제라고 업체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BO Max를 운영하는 워너 브라더스 측은 OTT가 너무 난립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다. 이 때문에 오히려 업체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업체들은 실적 악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요금을 거듭 인상해 왔는데요. 이게 또 요금을 인상하니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탈퇴 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구독 분석 업체인 안테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지한 미국 고객의 비율이 6.3%로 1년 전에 5.1%에서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가입자가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가입자 수가 1,31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8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죠. 이제 해지가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스트리밍 업체에서 몰렸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넷플릭스 효과입니다. 최대 가입자를 가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콘텐츠의 반향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공급할 거면 우선적으로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가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부터 미국에서는 수츠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닐슨 집계로 지난 10월에는 12주 연속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해서 최장기간 스트리밍 1위 기록을 세우기도 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됐던 예전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다시 방영한 건데요. 그런데 이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사오기 이전에 이미 수츠는 프라임 비디오와 피콕에서도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반응이 없다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면서 인기를 끈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
2억 6천만 명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전문 저널리스트 매튜 벨로니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넷플릭스가 어떤 서비스보다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른 서비스는 비슷한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수익이 쫓기면서 독점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HBO Max나 디즈니 플러스가 만약 넷플릭스의 자사의 상징적인 콘텐츠들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당장은 이들 업체의 현금 수익이 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여기에 넷플릭스도 자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0억 달러를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최근에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투자도 단행을 했는데요.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입니다. 지난 23일에 넷플릭스는 내년 1월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영국 등 여러 지역에서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의 로 시리즈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WWE 로 시리즈는 WWE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더 락으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을 배출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10년 계약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을 투자한 계약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 소식을 두고 이제 스트리밍 전쟁에서 넷플릭스의 승리에 쐐기를 꽂는 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는 지금 방영되고 있는 USA 네트워크라는 TV 채널의 효자 콘텐츠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로우 시리즈는 현재 매년 1750만 명 정도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18세에서 49세 사이 시청 인구 기준으로 가장 광고 실적이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계약의 의미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스트리밍 업계에서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번 계약이 어떤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면 앞으로 이제 NBA나 프리미어 리그 축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 등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업체 간의 인수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체 수를 줄이고 구독자를 늘리면서 콘텐츠를 확보한다면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새롭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워너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가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독점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업체의 독주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더 유리하겠죠. 스트리밍 전쟁에서 넷플릭스의 승리가 독점적 지위로 이어질지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그리고 업체 간의 인수 합병 등으로 또 다른 경쟁 관계가 형성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